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 보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델리온의 서영우 전문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요. 첫 번째로는 모베이스 전자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포커스 H&S, 그리고 세 번째는 코스맥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홈센터 홀딩스 보고 있습니다. 코스맥스를 제외하고 새롭게 다시 한번 가지고 오신 기업들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안에서는 어떤 기업을 중점적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네, 우선 첫 번째로는 모베이스 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는데요. 모베이스 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전자제품과 전장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스위치류라든가 그다음에 전자 유닛 등을 좀 생산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무선 충전기라든가 조작기 쪽을 좀 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임포테이션에 대한 들어가는 자동차에 대해서 상당히 매출이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스마트키 시스템도 좀 제조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새로운 방식의 자동차가 변경이 되는 데 있어서 매출 비중이 더 크게 늘어나는 그런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최근 모베이스 전자 같은 경우에는 8월 중순쯤 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좀 상승 전환세가 이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졌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사우디의 시어모터스와 함께 에어백 제품을 납품한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졌는데요. 제약 기간은 향후 10년 동안 유지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사우디 기업 특징상 계약 규모나에 대한 부분들은 영업 비밀로 유지가 돼서 규모는 어느 정도 공개가 되지는 않았지만 10년 동안 좀 납품이 이루어진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시어모터스에 대해서는 최근 사우디에서 상당히 좀 강하게 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매출 증가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모베이스 전자는 이 뉴스와 함께 좀 강한 상승세와 더불어서 이어졌다가 지난주에는 좀 눌림목 조정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그 눌림목 조정을 이용해서 오히려 좀 분할 매수 기회로 잡을 수 있는 자리는 놓여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자동차 부품주들은 현대와 기아차의 실적 개선세로 인해서 하반기 기대감이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이용해서 좀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외국인들이 오히려 조정 국면을 이용해서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경향들도 놓여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상에서 기준선 중심으로 해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해나가 보신다라면 충분히 좀 공략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매수가는 2,750원 이하권 정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2,500원 사이까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는 상단 매물대가 이번 고점도 놓여 있지만 지난 5월 달에 형성된 고점 자리에서 이중 고점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3,240원으로 좀 잡아드렸습니다만 일부 좀 매도 후 추가적인 상승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2,45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포커스 H&S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안용 카메라라든가 저장장치를 생산하고 있고요. AI 이 얼굴 인식과 AI 카메라 쪽에 대한 좀 작품이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이 최근 거래가 좀 붙어진 모습들은 묻지마 범죄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에서의 CCTV 확충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주로서 뭐 코콤과 코맥스도 함께 더불어서 상승세가 좀 이어진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다른 종목들보다 좀 추세적인 흐름들이 좀 살아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난주 월요일 좀 강한 상승 이후에 좀 눌림목 거래량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종목 역시 일목균형표상에서 기준선 전으로 좀 매수 접근해 보신다라면 단기 반등을 노리는 전략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매수가는 2,680원 이하권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350원 잡고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코스맥스에 대해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7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좀 관심 종목으로 좀 선정을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화장품 ODM 생산 회사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최근 중국의 단체 관광이 허용되면서 실질적으로 유커 유입에 대한 부분들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이고 실질적으로 단체 관광에 대한 매출 비중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라 면세점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맥스는 그뿐만 아니라 중국 자체적인 매출도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가는 지난 9만 원 초반대에서 14만 원대까지 올라오는 데 있어서 뭐 하체 한 달 정도가 걸리지 않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흐름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좀 하락했던 흐름들의 좀 상승폭을 전부 다 만회한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만 원짜리가 어떻게 보면 좀 저항대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최근 유커 유입에 대한 전망과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수급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장기적인 매물대도 충분히 좀 돌파가 나와서 다시 한번 전고점 자리 2017년도를 향해 가는 흐름들이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자리가 나올 때 추격 매수는 좀 조심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좀 눌림목 자리가 나올 때는 좀 소폭씩 분할 매수해 나가시는 전략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편안하게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신규 매수자분들께서는 14만 원 이하권에서 좀 넓게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목표가는 16만 5천 원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0만 원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맥스까지 듣고 왔습니다. 앞서서 언급을 해주셨던 포커스 H&S 같은 경우에는 CCTV로 묶이면서 사실상 테마주 성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급등과 급락이 좀 오고 가고 있는데 전문가님께서는 2,680원대 이하에서 매수하자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좀 짧게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좀 운용을 하면 되겠습니까? 네, 요새 뭐 테마주의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다는 건 뭐 모두가 알고 계실 텐데 사실 이 CCTV 관련된 흐름들은 반등 자체가 뭐 크게 나온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한 4거래일 정도 눌림목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단기 반등을 좀 노려가는 관점으로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 기업 가치라든가 가격대 자리가 나빠서 단기로 보시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단기 강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는 점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주 좀 반등을 이용해서 대응을 해나가 보시고 이번 주 반등이 강하지 않는다라면 교체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